마트에서 장을 보는 소비자들의 손길에 망설임이 묻어납니다. 가격표를 보고 다시 내려놓거나 아예 다른 코너로 발길을 돌리기도 합니다. 라면, 과자, 음료 등 가공식품부터 육류, 생선, 농산물까지 안 오른 품목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. 먹을 거 대충 사면 3-4만 원이면 됐었는데 지금은 한 5-6만 원 정도 돼야 되지 않나. 사는 거를 줄이게 되는 거지. 횟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가짓수를 뭐 이렇게 좀 덜하거나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지난해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6%가 올랐습니다.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8.8%가 오른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.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만 따져 실제 체감 물가와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6.8%가 올랐습니다. 전국 평균인 6%를 웃돌 뿐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. 품목별로는 등유, 경유 등 석유류가 25.9%, 전기, 수도, 가스 요금도 12.2%가 올라 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. 외식 비용도 7.9%나 올랐는데 김밥과 짜장면 가격은 10%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실질 소득은 감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더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올해부터 강원도 버스 요금이 일제히 300원씩 오르는 등 공공요금 인상과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줄줄이 예고돼 있는 상황. 금리 인상 여파에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는 한파 그 자체입니다. 물가 상승률이 고점을 지났다는 분석도 있지만 이런 추세가 장기화될 것이란 예측 또한 있어 서민들의 걱정과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.